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메라 감독님 없이 저 혼자 카메라를 들고 가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 근데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추석 이후로 코로나가 또 확산되면서 저희한테 잡혀있던 촬영 스케줄들도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오늘은 저희 콘텐츠 진흥왕의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번씩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을 검색해 보거든요. 경상북도 콘텐츠 많이 배우고 왔었어요. 우와, 여기 되게 많이 하셨다. 안녕하세요. 이건 뭐지? 이거 맛있겠다. 도깨비 중배송 릴레이? 아, 되게 맛있겠다. 근데 저 빼고 이렇게 시켜드셨나요? 아, 이게 경상북도 공공 배달 앱인가 봐요. 근데 이거 또 저를 빼두고 드셨단 말이죠? 매니저님께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매니저님, 저 콘텐츠 진흥왕인데요. 제가 오늘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 홈페이지를 보다가 경북 공공배달앱 이 게시글을 봤는데 먹개비? 이게 뭔가요? 요새 많은 분들이 배달 음식 시키실 때 배달앱 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 먹개비도 이 배달앱 중 하나로서 이 착한 수수료 정책과 지역화폐 연동을 통해 여러 지자체의 공식 배달앱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우리 경상북도 역시 경북형 공급 배달앱으로 먹개비를 채택하였고 이 코로나로 요즘 고생하시는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기살리기 프로젝트로 먹개비 주문 배송 일렙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흥원 역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저도 한번 여기 기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저 먹개비로 이걸 좀 시켜 먹어봐야겠어요. 커피를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요. 커피 같이 드실 분 카톡으로 뭐 드실 건지 알려주세요. 달구나 달구나 네 더 와봐라. 그러면 달구나 달구나 2 아바라 1 제가 여기 시킬 거거든요. 주문 확인할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라미! 직원들이 내기를 했는데 져가지고 저희 팀이 사기로 했어요. 이렇게 게임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커피 올 때까지 다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 컵 안 가져가신 분. 컵 안 가져가신 분. 플라스틱만 가져가신 분. 아. 짜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저도 이거 똑같이 따라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이 참여한 먹개비 주문 행사 릴레이를 따라서 한번 저도 먹개비 어플을 이용을 해봤는데요.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조금은 위축되었을 그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분들을 응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과 콘텐츠 진흥원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먹개비 어플에 대해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꾸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릴레이의 다음 주자로 여러분들을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개비에서 한번 저녁도 찾아봐야겠는데요. 아, 아주 좋은 어플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그만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2 hours later. 아,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거든요. 저희 이 랄라스타즈 인형 아시죠? 여러분들이 댓글로 제가 체험해봤으면 좋겠는 거나 그런 추천할 만한 명소들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이 랄라스타즈 인형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